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간단한 게임 프로토타이핑 하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미나이의 캔버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금년 2월인가 3월 정도에 업데이트된 기능인데, 이 기능을 쓴다면은 우리가 초기 아이디어를 상당히 빠르게 펑셔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좀 만들고, 뭐 개발팀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개발을 하려고자 하는 팀원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초부터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제미나이 캔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미나이에서 해당 기능은 제가 알기로 프로 구독을 한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신규 구글 계정을 만드니까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유료 계정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업그레이드를 클릭하면 유료를 가입을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무료 계정인 상태인데, 아마 맛보기용으로 초기에 계정을 만들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제미나이 프로 이상만 되는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구글의 사용자 멤버십 정책에 바뀌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결국 우리가 게임을 만들고자 할 땐 어떤 게임을 만들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는 AI, LLM을 통해서 접어들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구체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예제로 간단한 오모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채팅을 쳐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미나이한테 오모 게임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간단하게 오모 게임에 대한 뭐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좋죠. 그러면 나는 구글 제미나이 캔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오모 게임을 만들어 볼게.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캔버스를 이용하여 AI랑 할 수 있는 간단한 오모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기본적인 단계부터 고도화하여 순차적으로 복사해서 널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사실 이 전 단계에서 오모 게임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많은 구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오모 게임은 우리가 사실 대부분 알고 있는 룰이잖아요. 그래서 이 룰을 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단계별로 실제 제작을 할 건데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프롬프트 기반의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내용들이 맞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게임판 초기 설정 및 기본 규칙을 정의한다고 해요. 핵심은 두 명의 플레이어가 번갈아가면서 흑과 백 돌을 놔두고, 돌은 이미 노인자에 다시 놔둘 수가 없고 15x15 크기의 격자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 보시면 다 아주 상당히 직관적이고 무난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전제 조건이 이 오목이나 룰이 너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데이터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건데, 만약에 창의적인 룰을 만들 때는 사실 2단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단계를 어떻게 할지는 향후에 또 기회가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여서 위에서 만든 단계별로 하나씩 구현을 해보자. 캔버스를 여기서 켜줘야 됩니다. 캔버스를 딱 키고 그리고 제출을 누르면 이제 캔버스 기반의 프로토타이핑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실제 코딩을 해주고 있는데, 2025년도부터는 이렇게 AI 기반 코딩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이 돼서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아요. 순식간에 뚝딱 이렇게 만들어졌죠. 코드를 보면 HTML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펑션들을 구현한 형태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테스트가 가능한가 보니까 그건 안 되네요. 자, 지금 보면 오모 게임판 만들었다니까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도 진행해줘.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해줘. 이렇게 LLM을 통해서 테스트 프로덕트를 만드는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것이 절대로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 꼭 소개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각하는 과정 표시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게임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어떤 강의를 하거나 진행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가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코드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이디어 구체화를 하고 아이디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는 과정을 제미나이 캔버스 기능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마우스 클릭으로 돌을 놓을 수 있고 사용자 턴이 끝나면 AI가 무작위로 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과정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구현된 것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흑돌 사용자 터미널 나오고 있죠. 클릭하면 나오고 뭔가 겹치지 않게 우리가 정의한 내용대로 돌을 막 무작위로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한 부분 전까지는 아마 약간의 코딩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펑션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기능을 구현하는 쪽은 뭐 소스 코드가 있지 않는 한 그걸 직접 알고리즘을 만들고 구현하고 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고 테스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방식으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AI는 정말 똑딱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 네 가지 방향을 확인해서 뭐 돌이 연사옥에 있는지를 체크하고 정방, 역방향을 다 테스트하고 하는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향후 비슷한 게임을 만들 때 아,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면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한번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두고 엉뚱한 위치에 지금 백이 돌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연속으로 됐을 때 승리한지를 보면 나오죠. 승리 조건은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방어 기능, 이 제작 방식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순차적으로 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위치에다가 돌을 둘 수 없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번갈아 둘 수 있게 한 핵심 로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승리 조건과 패배 조건 같이 들어가죠. 그걸 구현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는 이제 방어 기능이란 개념을 통해서, 왜냐면 상대방이 다섯 개를 다 이어버리면 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AI의 패턴을 추가함으로써 실제로 게임을 주고받는 것 같은 연출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어 로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것처럼 UI가 표현이 안 됐죠. 이럴 때는 요청을 해서 UI가 표현이 안 되고 있어, 게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AI는 뭐 완벽한 개발 툴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아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거,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가 유출을 하고 어디를 고치겠다는 걸 저한테 지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수정사항이 반영이 됐고 지금 정상적으로 판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백이 아무데나 두기보다는 나름대로 방어 패턴을 해야 하는데 늦었죠. 방어줄 늦었습니다. 승리. 자, 그럼 다음 단계는 뭐야? 바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해줘. 얘는 어느 정도 단계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지금 게임 재시작 기능, UI 개선 등을 바로 진행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AI 패턴이 상당히 엉성하잖아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고리즘을 먼저 고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레이어스 완성이라고 할 것인지는 사실 제작자의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일단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다시 알고리즘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UI가 개선이 돼서 게임이 다시 재시작할 수 있게 하는 메소드가 만들어졌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어 알고리즘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둬도 방어를 뒤늦게 맞겠죠? 그래서 하면 저의 승리. 자, 그러면 게임 다시 시작이 뜨게 되고 클릭하면 다시. 자, 저의 승리. 지금은 이 방어가 늦기 때문에 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 AI의 패턴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자. 현재의 무작위 로직을 다음 규칙에 따라서 수정해줘. 사실 여기에 제가 수정할 거는 다른 AI에서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AI한테 이런 게 고쳐줘 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놨고 이걸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몇 대는 사실은 제미나이 창을 하나 더 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 창을 하나 더 띄워서 현재 생기고 있는 문제를 또 여기서 입력을 해왔고 프롬프트를 수정된 걸 받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그때는 사실은 지금 이 타임라인 자체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 버전이 업데이트된 AI의 두뇌가 좀 좋아진 버전으로 한번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떨 것인가. 짠, 오류가 발생했다는데요. 자, 콘솔을 표시하면은 뭔가 오류가 발생해서 오류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 구글 제미나이 캔버스를 활용하면 지금처럼 이 콘솔 에러 나는 것을 바로 디버깅하고 그걸 고쳐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도 훨씬 더 유연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수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오, 맞긴 맞네요. 아까보다 좀 똑똑해진 것 같죠? 어? 졌네요 제가. 오, 좀 똑똑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방심했다. 오, 나름 약간 이거를 고려해서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 미리 조금 더 확장성을 갖고. 아, 지금 방어 패턴이 똑같죠? 그러면 여기를 막을 것이고 여기를 한 둔다면 여기를 막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를 둔다면 바로 막네요. 승리. 똑똑해졌지만 아직은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온몸 잘 못 두거든요.
좀 더 똑똑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발생하는 현상들을 전달을 하고 거기에 맞춰 또 프롬프트를 만들면 되겠죠. 이건 또 제가 미리 해놔서 시행 관계상 미리 만들어놓은 좀 더 똑똑해진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더 똑똑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미리 만들어준 이 프롬프트들은 제가 이 영상 하단에 글에 링크로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기 힘들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이겼네요. 뭔가 똑똑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아직은 그래도 인간이 좀 똑똑하다. 분명히 더 똑똑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보완 발전해 간다면 훨씬 더 저를 이길 수 있는 오목의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현재는 너무 방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공격의 능력치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공격의 능력이 좋아지도록 AI 패턴을 수정해줘. AI를 이용한 프로토타이핑이 상당히 좋은 것은 저런 아주 추상적인 명령어도 어느 정도 찰떡처럼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수행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이 추론을 해가는 과정 자체를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공격의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많은 대다수의 지능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보고 저한테 오히려 지식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구상을 하고 그것을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AI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열린 삶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공격을 좀 더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저를 이길 수는 없겠죠? 네, 아직까지는 제가 좀 더 우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오목의 패턴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반대로 사용자가 그것도 회피할 수 있을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향후에 좀 업그레이드 돼서 이 오목 게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그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바로 구글 캔버스 기능의 코딩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아이디어만 있거나 아니면 룰만 알고 있는 데이터를 게임으로 만들고자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로 어떤 코드를 쓰는지, 어떤 펑션들을 쓰거나 알고리즘을 쓰는지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학습 방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좀 더 또 재밌는 내용을 바탕으로 또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